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소훈입니다. 국내 최초로 K5의 실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누가 깔아준 건 아닌데 옆에 1세대 K5가 또 세워져 있죠. 재미난 게 뭔지 알아요? 이 차량도 1세대 K5 페이스리프트고요. 옆에 있는 이 차량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뭐가 재밌냐? 전 사실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가 되고 당연히 K5가 잘 나오겠지, 오히려 소나타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오고 반응이 전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후면부 디자인이 뭔가 좀 아리송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반응이 어디서 오버랩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옆에 있는 1세대 K5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1세대 K5도 어땠어요? 처음 딱 나오고서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멋진 차가 나오냐, 막 불판 이래 흰 색깔에 그냥 딱 조합하면은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거든요. 저 역시도 이 K5 엄청 사고 싶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딱 그때가 20살 언저리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나오고 뭐지? 아리송한 느낌과 약간 분위기가 주춤해졌었어요. 이번 K5 페이스리프트도 비슷합니다. 이전에 어땠어요? 뭐 소나타를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그냥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이번에 당연히 페이스리프트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반응이 그리 좋진 않았죠. 어쨌든 실물로 보여지는 이 K5 페이스리프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명 그래도 사진과 다른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급에 대한 변화로 뭐 일자형 시미소라이즘 DR에 들어가면서 범퍼 디자인도 좀 더 공격적이었고 약간 라인 자체도 이전과는 다른 스포티한 감성들이 많이 들어갔죠. 예전에는 약간 좀 나눠놨습니다. 소나타는 중후한 느낌의 약간 좀 30, 40대 패밀리 가족화, K5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영하고 젊은 소비자분들을 겨냥한 스포티한 감성들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스포티한 감성을 좀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K5가 어떤 느낌으로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보이는 것처럼 기존의 스포티한 감성을 그대로 놔두면서도 살짝 라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면 이 요즘 최근에 뭐가 많이 들어가요?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 그 그릴을 이 K5에 재해석해서 집어넣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고 한다면 이 기역자 형태로만 생각하는데 K5는 살짝 그 재해석해서 요 끝에 연결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현행 K5 같은 경우에는 이 DRL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이걸 위로 올리면서 좌우 끝을 번개 모양처럼 약간 화살표 모양처럼 집어넣는데 이 느낌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가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다른 스포티한 감성을 가지고 있죠. 게다가 우리가 출시되기 이전에 공개됐었던 이 프론트 범퍼 디자인이 GT와 거의 똑같이 나온다. EV6 GT 얘기했는데 어때요? 비슷하죠? 그리고 이쪽 끝에 크롬 몰딩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범퍼의 라인 끝에 형상이 살짝 위로 올라오고 헤드램프가 살짝 작아진, 좀 더 슬림해진 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취향에 따라서는 이전이 더 낫다, 아니야 그래도 페이스리프트가 낫다,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페이스리프트가 낫지 않을까, 좀 더 심플해졌으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막간의 타이밍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썬팅이 워낙 짙어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합니다. 근데 외관보다 실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커브드 디스플레이, 새로운 UI,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뭐 CCNC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완전히 달라진 실내가 저는 오히려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사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외관 디자인보다 이 신형이 나오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기존에 없었던 옵션들도 추가가 되고 게다가 이런 좀 실내 레이아웃도 많이 바뀝니다. 특히나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감으로써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기존에 어때요? 망치 기어와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살짝 지금 보면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지금 일제로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통합식 멀티 공조기가 들어가면서 실내 공간이 굉장히 좀 넓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실내를 보면 확실히 사진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크게 디자인이 변화가 되지 않아도 이 끝에 부분들 있죠. 뭐 컵홀더, 손잡이, 아니면 버튼을 누르는 그 윈도우 스위치 버튼 끝에 몰딩 쪽에 크롬 몰딩 같이 약간 끝에 블랙 하이그로시라든지 디테일들이 조금 더 달라졌어요. 실내를 보면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깔끔해졌다 이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요즘에 그 LED 헤드램프랑
디스플레이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고 프레스티부터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프레스티 트림을 아무것도 옵션을 선택을 해도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OTA 때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요즘 지문인식도 대부분 많이 넣어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필수로 좀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인기가 없어서 뭔가 좀 만들어놨는데 좀 활용을 좀 한번 해봐라 해서 넣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뭔가 OTA 연결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 지문인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티지가 기존에 있었던 프레스티지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살짝 반 단계씩 섞여놨습니다.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면서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서 뭔가 좀 당연히 프레스티지에 있었던 옵션들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에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몇 개 빠져요. 예를 들어 전동 운전석 시트 이거 프레스티지 기본이었는데 빠지더라고요. 노블레스나 아니면 옵션을 선택해야지 집어넣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들어간 것도 있어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원래 기존에는 5인치가 들어가고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12.3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옵션들의 구성이 꽤 이제 오히려 다양해졌습니다. 단순히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옵션들을 생각을 한다면 꽤 구성이 괜찮아요. 특히나 이번에 1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물론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면서 시작 가격은 2,700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또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큰 인상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격이 어쨌든 올라가기는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외관 컬러도 스팅어에 들어가 있었던 그 무광 컬러랑 약간 회색깔 컬러가 또 추가가 되고 실내도 이제 그 브라운 컬러가 이번에 추가가 됐거든요. 아마 이 조합은 스팅어가 단종이 되면서 거기 들어가 있었던 컬러와 실내 가죽이 이번 K5에 적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옵션에 대한 차이나 그리고 이제 실내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조만간 K5 실차 런칭 행사를 가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외관 디자인을 한번 둘러볼 텐데 이 GT를 좀 봤을 때는 좀 아리송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냥 약간 앞에는 예쁜데 이 뒤에 이 헤드램프가 꽃게 그 직개발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아리송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번 그 1세대 K5 페이스리프트도 요 후면 테일램프 디자인 잘못 만들어가지고 디자인 이상해가지고 욕 되게 먹었거든요.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면 현행 그 K5에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거기에 살짝 변형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테일램프로 보이지만 이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요 중간에 있는 테일램프가 여기 트렁크 열려야 되니까 나눠져 있고요. 이게 상단과 하단으로 이렇게 줄이 남겨져 있어요. 굳이 이거를 위아래로 나눠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하게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막상 이 밑에 부분만 잘라가지고 위에만 보면 기존에 이제 현행 모델의 그 K5 뒤에 테일램프 있잖아요. 그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또 실제로 보니까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굳이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내려놨을까? 그래서 이게 상행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LED 테일램프가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게 그냥 일반 뭐 벌브 형태로 만약에 불빛이 들어간다면 너무 뭉뚱그리게 나와서 약간 좀 투박하지 않을까? 왜 테일램프가 너무 커졌잖아요. 안에 디테일들이 예쁘게 보여야 되거든요. 당연히 최상의 트림인 LED가 들어가면 예쁘겠죠. 이 선들 보면 시그니처 스타벨 라이팅 그릴 지금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뭉뚱그리게 약간 나온다면 되게 별로일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현 K5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LED 테일램프와 아닌 테일램프가 살짝 조금 그 차이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안에 디테일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이제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리송한 느낌도 좀 있긴 합니다. 게다가 이 선 자체가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기억자 그리고 끊어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굳이 왜 이렇게 나눠야 됐나. 근데 칭찬해 줄 것들이 있어요. 이 범퍼가요 되게 각져 보여요. 각져 보인다라는 느낌이 뭐냐면 K5 자체가 되게 선이 유선형 하면서도 선이 날렵한 되게 그 약간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거든요. 이 뒷범퍼가 근데 약간 SUV 같이 혹은 GT카 같이 되게 라인 자체가 날이 서 있어 가지고 잘 어울려요. 차가 좀 더 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포인트들인데 실물로 보니까 확실히 차가 좀 밑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중간에 지금 이 후면부 여기 리어 부분이 볼록하게 나와 있어요. 기존 K5는 물론 이게 디자인 요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평평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 된 K5 보면 동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알아요? 옆에서 딱 봤을 때 K8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위장막 덮여있는 차와 약간 K5의 라인을 좀 보이던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요 부분이 진짜 K5랑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요거 원래 리어 약간 엣지 스포일러처럼 K5가 좀 멋있거든요. 근데 요게 테일램프가 직각으로 위로 좀 더 도드라지게 나오다 보니까 이 위쪽에 있는 스포일러의 느낌이 나는 요 라인이 살짝 좀 죽어보여요. 테일램프가 좀 앞쪽으로 많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그 엑스맨에 보면 사이드드롭 크롭인가 선글라스네 있죠. 요 그 느낌! 그 느낌 나요. 그래서 약간은 요게 좀 테일램프가 조금은 아쉽다 생각이 들고 전동 트렁크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는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기아 로고가 위쪽에 있고요. 후진등이 있고 이거 가짜 머플러입니다. 이거 막혀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이네요. 네, 또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요. 원래 기존의 K5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일램프도 당연히 지금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불빛이 안쪽으로 연결돼가지고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을 보면 이 선이 여기까지밖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아예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게 좀 끊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걸 나눠놨나? 굳이 이게 좀 너무 튀어나와 있어 살짝 뭉뚱그리한 느낌이 좀 있는데 이 선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지금 너무 어둡고 아직 눈에 안 익어서 그런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차는 잠깐 보면 안 돼요. 오래 보면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약간 뇌제의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국내 최초로 여러분들께 K5 페이스리프트 실물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딱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전면부의 이 끝쪽에 있는 이 DRL 라인은 굉장히 예뻐요. 이거는 아마 호불호없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이 헤드램프를 살짝 시그니처 스타멜 라이팅과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샤프한 느낌. 그 차가 이 DRL이 끝에 선으로 이동을 하니까 좀 와이드한 느낌도 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면은 합격이다, 멋있다. 그리고 실내 어때요? 실내 많이 바뀌었죠. 뭐 일자형으로 이어져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 통합 컨트롤 멀티, 홍조기, CCNC, OTA 뭐 이런 것들, 게다가 뭐 OTT 이거 다 된다고 하니까 카플레이 이것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도 확실히 신형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후면부 디자인이 보면 볼수록 전 실물 보면 좀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1세대 K5 페이스리프트의 절차를 받는 거 아닐까. 소나타 DM8 DH가 또 워낙 잘 나와가지고 일단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요 K5 런칭 행사에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도 드리고 또 신차가 또 출시가 된다면 소나타와 K5 또 두 대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좀 깨끗하고 지하 주차장에 좀 세워져 있는 거 있으면 그때 한번 또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